For they supply the people's needs perfectly and at their best, had a beauty that came from the craftsman's skill and the rootedness of the house in its locality. 자, 지금 내용상 당연히 절대로 안 이어질 것 같은 내용들이 또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준다, 공급해 주었다, 주었단 말입니다. gave의 뜻이죠. 오케이. 뭐를 주었냐?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걸 그것들이 데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뭐 요구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줬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supplied는 여러분들 앞으로 뭐로 더 만나게 될 거냐면 met로 더 만나게 될 거야. meet이란 동사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But they met people's needs perfectly 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났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미세 뜻이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supplied로 표현했고요. supply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이죠. 그것들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줬으며 그리고 at their best 그것들의 최상의 상태일 때 됐습니까? 그것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대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의 최상의 상 그것이 아주 잘 구현됐을 때겠죠. 그것이 아주 잘 구현됐을 때 at their best일 때 오케이.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또 삽입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day가 생략돼서 여기에 head라는 동사의 주인은 day입니다. 계속해서 They had a beauty that came from the craftsman's skill and the rootedness of the house in its locality.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자, 여기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부터 개념적인 글이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뭐를 갖고 있었냐? 그것들이 여기 day를 넣어서 해석해야 되죠. 그것들이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대요. 근데 아름다움의 출처가 어딘지 관계사절로 얘기하고 있죠. 뭐로부터 온? 그 장인의 기술로부터 온. 여기서 장인은 건물 짓는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장인어른 할 때 그 장인 말고요. 됐습니까? 기술자. 그 장인의 기술로부터 온 아름다움과 그리고 뿌리 내림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이래요. 뭐의 뿌리? 그 집. 그 집이 뿌리 내림, 그 집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얘기는 그 집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 집이 어떤 장소에 있는 거. 그 집이 그 장소에 있음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이란 말이야. 어디에? 그것의 지역에. 그것이 로칼리티에. 자, 뭐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따라서 가기 싫은 뭐 부석사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이 있는 김천에 뭐죠? 김천에 있는 절이 좀 갑자기 까먹었다. 김천에 그 무슨 절입니까? 뭐 하여튼 뭐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곳은 뭐 가서 이렇게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식 그 자리에 뭐 석굴암이나 아니면 불국사가 있는 자리에 유럽식 성당이 있다. 뭐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켰고 그리고 가장 잘 구현되었을 때 그것들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그 집을 지은 기술자의 기술로부터 온 그리고 또 그 집이 있는 그 녀석의 로칼리티 그 지역의 뿌리 내림으로부터 온 아름다움 얘가 여기 있으니까 아름다움 됐습니까? 그 장소에 있음으로 생기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이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 뭔지 모르겠는데 물음표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데이가 좋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단 얘기하고 있죠. 뭔 소리, 이게 무슨,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그것들이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고, 가장 잘 구현되었을 때,
장인의 기술과 그리고 그곳에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쁘단 얘기입니까, 대의가? 자,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할 때 이것도 X, 저것도 X였어. 그렇죠? 근데 A를 정리했더니 대의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면에 뭐도 있고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고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대요.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 대의가. 됐습니까? 대의가 좋다. They are good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 여기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어떤 locality라든지 이런 단어들. 됐습니까?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음으로써 그 지역, 어떤 지역. 됐습니까? 그리고 craftman이라는 단어들. 이런 것들 뭔지 데이가 뭔지 몰라도 뭐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다? 크래프트맨에 의해서 구현되는 데인가 봐. 그리고 이 데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여튼 뭐 어떤 기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타일이라고 할게. 건축적인 스타일이겠죠. 뭔지 몰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건축적인 스타일, 어떤 건축 양식이니까 이게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겠죠. 그렇죠? 그럼 이 건축 양식은 크래프트맨의 스킬로부터 나오는 거고 장인의 기술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또 뿌리는 어디 내리고 있다? 로컬리티의 루티드니스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내용에서 이 두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Instead of these approaches, why not look at the way ordinary country builders worked in the past? They developed their craft skills over generations, demonstrating mastery of both tools and materials. 자, 해석하면 이러한 접근 대신에, 됐습니까? 이러한 접근 대신에. 왜, 그러니까 우리 해보 제안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 뭐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자. Why not look at the way? 됐습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이게 the way how 없다 그 문법이니까 이게 하는 역할은 관계사 역할하는 거죠. 뒷부분 the way 뒷부분. 됐습니까? 누가 뭐 했던 평범한 시골 건축가들이 일을 했던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언제? 과거에. 됐습니까? 옛날 평범한 동네 어떤 시골 빌더즈 빌더하고 지금 아까 읽었던 단락에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게 크래프트맨이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건축가란 뜻이죠. 됐습니까? 평범한 동네 건축가들이 과거에 일했던 방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됐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뭐랑 뭐랑 관계가 있어 보이냐면 컨트리란 단어랑 로컬리티랑 연관성이 있는 단어죠. 됐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시골, 지역. 됐습니까? Locality, country. They develop. They는 builders 대신 왔습니다. Ordinary country builders. 됐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시골 건축가들은 developed their craft skills. 그들의 어떤 세공 기술, 만드는 기술이죠. Craft skills. 뭔가 만들어내는 기술을 뭐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over generations에 걸쳐서 developed, 발달시켰다. 됐습니까? Demonstrating, 바꿔 쓸 수 있는 건 showing이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 형태의 이유는 분사구문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면서죠. 보여주면서, demonstrating 하면서. 보여주면서 발달시켜야 됩니다. 뭐를 보여주면서 어떤 숙련된 기술, mastery,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 수준을 보여주면서 뭐에 있어서? 도구 사용과 재료 사용에 있어서 both A and B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빌더들이 뭐 건축가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도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건축가니까 사용하는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뭐 측면이나 도구 사용 측면이나 어떤 재료 사용 측면 양쪽 모두에서 아주 극강의 숙련된 어떤 수준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세공 기술을 만드는 기술을 세대에 걸쳐서 발달시켰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이글 다음엔 비니까. 자, instead of these approaches 해석은 이러한 접근 대신에 됐습니까? 이러한 접근 대신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에 these approaches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these approaches는 뭐? industrial architecture랑 그 다음에 past styles 둘다 아까 마음에 안 든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것 대신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어떤 산업혁명 이후에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신을 위한 건축물만 짓던 이러한 접근법, 건축에 대한 접근법 대신에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세대에 걸쳐서 발달시키고 그 사람, 여기에 이제 뭐에 있어서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트리어,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마스터리, 아주 마스터해 지금. 아주 완전히 숙달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만든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하고 여기에 데이하고 같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는 뭐다? Ordinary country builders supplied people's needs perfectl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 다음에 A가 될것 같은데 근데 아직 C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후보입니다. B 다음 A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 B 다 읽었으니까 얘도 아까 전에 둘다 X라고 했었잖아. 둘다 X 첫 번째 토막에서 그럼 B 토막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둘다 X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둘다 X니까 대안은 뭐다? 동네 건축가들 평범한 건축가들 그리고 지금 동네 건축가들에 대해서 뭐야 이거 뭐 네거티브한 면을 얘기하는 거야? 포지티브한 면을 얘기하는 거야? 포지티브한 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동네 건축가들 good. Why good? They developed their craft skills over generations. 수세대에 걸쳐서 그들의 장인 기술을 만드는 기술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도구도 아주 잘 숙달된 단계고 그리고 재료도 아주 잘 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에 대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화강암으로 뭘 만든다. 그렇죠? 그럼 화강암에 대해서 얘가 겨울철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대에 걸쳐서 봤으니까 내가 한 10년 전에 화강암으로 뭐 벽을 만들었는데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했더니 뭐잘 무너져 버리더라. 그럼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틈을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이 새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준다든지 뭐 배수를 뭐 신경 쓴다든지 물이 빠지는 거 신경 쓴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로컬리티에 딱 맞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C토마 보겠습니다. 뭐 B 다음에 C네요. 됐습니까? Those materials local and used with simplicity. Houses built this way had plain wood floors and whitewashed walls insid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아까 전에 materials 나왔죠? 근데 materials 또 나오고 local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해석하면 저러한 재료들, 누가 사용했던 재료들, ordinary country builder들이 사용했던 재료들이겠죠. 그렇죠? 저러한 건축 재료들은 로컬이었단 얘기는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이었다. 그 동네에서 캐온 돌이고, 그 동네에서 가져온 나무고. 됐습니까? 그리고 뭐 되어졌다? 사용됐다. 어떻게? 단순하게 사용됐다. 자, 이게, 뭐, 문법적으로 이 부분 설명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는 일이 뭐 같이 될 수도 있다. 부사나 형용사처럼 될수 있고. 지금 하는 역할은, 여기에는 뭐, 요게 생략됐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러한 재료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사용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지방에서 생산된 거고 단순하게 사용됐다 해놓고 대시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Houses가 built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얘는 세 번째 녀석이겠죠. Houses built this way had plain wooden floors and whitewashed walls insid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들은 뭐를 사용해서 지어진 집들이란 말이야? 뭐를 사용해서 누가 지은 집들이란 말이야? 로컬 매터리얼을 사용해서 로컬 오디너리 빌더들이 만든 집들은 아주 단순한 나무로 된 바닥을 그리고 뭐 회반죽 칠해진 이렇게 되겠죠. White washed 하면 하얗게 씻겨진 이런 뜻인데 뭐 내부에 회반죽 칠해진 벽들을 갖추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A에 나왔던 데이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뭐냐? A에 나왔던 데이는 plain wooden floors and white washed walls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나무 바닥과 그리고 회반죽 칠해진 벽들이 뭐 해주었다?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다. Plain wood floors. 뭐를 사용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Local material을 사용해서 ordinary, normal, usual, country builder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 C, A가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능력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토막별로 그러니까 시작되는 토막 요약해서 적을 줄 알아야 되고요. A 토막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B 토막, C 토막 요약해서 적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제 똑같은 단어를 안 써. 같은 걸 얘기하는데 같은 단어를 안 써. 예를 들어서 뭐가 뭐로 바뀌냐 하면 A new architectural attitude가 new architectural attitude랑 old architectural attitude가 서로 conflict를 할 거니까 그걸 argument로 바꿔놨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뀌는 거는 these approaches라는 표현. 이러한 접근법이 뭐냐? 첫 토막에서 얘기했던 뭐였어? 어디 갔어? Industrial architecture랑 test architecture를 these approaches 이러한 접근법. 접근법이 뭐지? 뭐를 바라보는 접근법이라는 건 우리가 접근이란 말은 뭐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접근이라 하죠. 그러면 접근이란 말을 이 문장 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집을 완성시키는 걸 접근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집을 완성시키는데 어떤 측면에서 인더스트리얼한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텐션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위한 멋진 건물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데 둘 다 X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접근법 대신에 그냥 평범한 동네 빌더들이 과거에 일했던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같은 건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New Architectural Attitude와 Argument를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둘 다 X라고 얘기했던 걸 These Approaches랑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글의 순서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인칭 대명사들 Day나 It 같은 것들이 있다면 뭐를 잡아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 외에 문법적으로는 크게 뭐 단어가 좀 어려운 편이었고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해봤자 뭐 관계대명사 what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the way 같은 것들 보였었고 뭐였지? the way how 없다 여기 여기 아니고 어디 갔어? 뭐 있었는데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단어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중요하니까.
자, 에티튜드는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단어로 전부 한번 소개한 적 있나요? 자, 에티튜드는 뭐였어요? 에티튜드. 아이고 씨, 나와버리네. 에티튜드는 뭐였어요? 에티튜드. 소질, 적성입니다. 에티튜드는 소질, 적성이고요. 에티튜드는 태도,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티튜드는 엘티튜드는 고도야, 고도. 높이, 해발고도.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지금은 뭐냐? 이 자리에 에티튜드가 맞냐? 엡티튜드가 맞냐? 엘티튜드가 맞냐라는 유형의 문제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태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적성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높이, 고도가 들어가야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건 중요한 단어는 emerge라는 단어도 중요하네요. emerge, 뭐 하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emerge. 솟아오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바다 밑에 있다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emerge고요. 그다음에 뭐 emerging market이라는 표현, 요즘 뭐 emerging market이다 이런 것들, emerging market이 뭘까요? emerging market은 blue ocean이야, red ocean이야? blue ocean이겠죠. 오케이. 새롭게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시장이란 뜻이니까 떠오르는 시장이래잖아. 됐습니까? 그런 표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emergence라는 표현도 알아줘. 이 단어가 emergence. emergence의 뜻은 뭐든가요? 얘는 그러니까 emerge의 명사형이야. 명사형. emergence, 출현, 나타남.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고요. emergence, 출현, 나타남. 그다음에 emergency 하면 뭔가요? emergency. 병원에 가면 다 있는 emergency room이잖아. 그렇죠, 응급실이죠. 그러니까 얘는 응급 상황이란 뜻이야, emergency. 됐습니까? 위급한 상황을 emergency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submerge겠죠, submerge. emerge. 아, 생겨나다, 부각되다, 헤쳐나오다. come out의 의미인 경우. 광개 쓰고 있다가 나타나네, emerge.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아도 알죠?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산업적인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인더스트리아. 관련된 뭐 relating to factories, 뭐 공장과 관련이 있는 인더스트리얼 나왔으니까 그럼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에그리컬처럴은 농업적인 이란 뜻입니다. 에그리컬처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에는 agricultural society였는데 그 이후에는 industrial society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architecture 하면 건축가였고 architecture 하면 건축술. 그다음에 argument 뜻이 뭐예요? 논쟁이죠. 알고 있어야 될 단어고요, 당연히. 동사형은 argue입니다. 논쟁하다. 비슷한 말, debate도 알아주세요. 토론하다, debate. 그 다음에 충돌하다, 마찰하다, 말 다툼하다, conflict라는 단어도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conflict.
충돌하다. Conflict, debate, argue, argument. 쭉쭉쭉 알아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human, 비인간적인. 오, pretension, 허영, 허식. 오늘 supply, 부탁드리. Craftman skill, rooted. rooted 하면 뿌리 박혀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뿌리 박혀 있는 rooted. 근데 얘를 NES 명사형으로 바꿨으니까 뿌리 박혀 있음이라는 명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locality, local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접근하다라는 단어. approach, 접근하다, 접근. 액세스는 뭐였더라? 이거 접근이었죠, 접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어프로치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장소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어프로치고요. 액세스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액세스고요. 아,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는 느낌이고 어프로치는. 액세스는 딱 막혀 있던 게 열리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액세스. 오디너리 뭐 유저얼이라든지 커먼입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디벨롭 발달시키다. 그다음에 보여주다 디몬스트레이트 데몬스트레이트. 얘는 뭐 이가 빠졌는데. 보여주다는 show, display 이런 뜻이고요. 얘는 straight. 그 다음에 재료란 뜻의 material 얘는 같은 말. substance 이것도 재료란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substance 재료 material substance 재료. 뭐 연관된 단어로는 자원이란 뜻의 resource. 오케이. 자, 37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간 다음에 요약해서 써놓는 게 중요하다. 요약해서 옆에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로버트 슈만 정도 같아요. 로버트 슈만 once said The laws of morals are those of art.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 말했었다. 유명한 사람이 뭐야? 뭐라고 말했냐? 네, 도덕의 규칙은 뭐의 규칙이다? 예술의 규칙이다. 됐습니까? 네, 수학 공식처럼 했습니다. 뭐는 뭐와 같다? 도덕의 규칙이 예술의 규칙과 같다. 됐습니까? 네, 도즈 중요하겠죠. 뭐 대시 왜 안 되느냐? 정도는 알 거고요. 뭐 여기에 laws 대신 온 거죠.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The laws of morals are the laws of art. What the great man is saying. 이 사람이 great man인 모양이네요. What the great man is saying is, it's saying here is that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뭐 다시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the thing 되시죠? 뭐 알고 있죠? 됐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도덕의 규칙은 예술의 규칙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덕의 규칙이 예술의 규칙과 같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만 놔두면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뒤에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 겁맞는 대시고 완벽한 문장이지만 보호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대리하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좋은 음악도 있고 나쁜 음악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쵸? 됐습니까? 옆에 난로가 있어서 그런가? 마음대로 하세요. 자, 도덕의 규칙이 예술의 규칙이라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내가 좀더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있으면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고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대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음악, 여기에 moral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도덕적으로란 말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도덕적으로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됐습니다. 누군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moral하게 좋은 음악과 morally good music 있고 morally bad music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살이 해야 될 음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참 대단한 음악이다. 이분은 떠받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음악이 존재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A는 지금 이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 보니까 절대로 바로 이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 It's the same with performances. 그것은 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연주에 있어서도 퍼포먼스, 이게 뮤직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막 퍼포먼스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주란 뜻이 가능성이 높죠. 연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그게 연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연주 말고 뭐에서 뭐 어떤 뭐 어디 어디에서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여기에 이거 보니까 곧 있고 모를 어떤 분야에서 굿이 존재하고 뭐가 존재한다? 배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A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연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땡땡 해놨어 콜론 설명하겠대. 그 점은 연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 뜻이야. A bad performance isn't necessarily the result of incompetence. 그래서 형편없는 연주는 반드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뭐의 결과? 그 incompetence, 뭐가 익숙해지지 않은 거, 숙련되지 않음의 결과가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연주 형편없어. 연주가 형편없는 게꼭뭐 때문은 아니다. 애가 연습을 별로 안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다. 됐습니까? 숙련되지 않음의 결과가 꼭 아닐 수도 있다. 막 들었는데 아, 저못 들어오겠어. 막 틀리고 박자 틀리고 막 이래. 그럼 제가 뭐일 수도 있지만 incompetence의 result일 수도 있지만 숙련되지 않아서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저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숙련됐음에도 불구하고 bad performance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난 얘기를 했어. 숙련됐지만 bad performance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건 그럼 어떤 경우에 숙련됐지만 competence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ompetent 한데도 불구하고 배드 퍼포먼스가 나온 경우가 뭔지에 대해서 숙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주가 형편없는 경우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뒷부분을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occur when the performance are thinking more of themselves than the music they are playing. 자, 그래서 여기에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뭐다 또 삽입 구조 됐습니까? 해석은
여기까지 쭉 가고 나서 여기까지 쭉 가고 나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게 낫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해석해서 덧붙여주는 방식으로 삽입분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연주 등 몇몇은 발생한다. 그렇습니까? 최악의 연주 등 몇몇이 발생한다. 뭐 연주 형편 없이 발생한 형편 없는 연주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언데 그 연주자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 됩니다. 뭐를? 자기 자신을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중인 음악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음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the worst performance가 occur 한다. 그러니까 occur 뭐하다 발생하다죠. 자, 그런 다음에 삽입구 해석하면 no matter how, 이거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바꿔 쓰는 거 우리가 배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머 파파에서 no matter how accomplished, 여기는 뭐 they are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No matter how they are accomplished.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No matter how they are accomplished, 그들이 얼마나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하면 뭐였어요? However였죠. 됐습니까? However they are accomplished. 그러니까 accomplished하고 관계 있는 단어는 뭡니까? Competence죠. Accomplished를 accomplished 어떤 숙련된이죠. 그러면 accomplished가 많이 되어 있으면 competence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숙련된 여기 they are가 생략되었다 했는데 they는 performance입니다. 연주자들.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이 숙련되어 있음과 상관없이 그 연주자들이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더 하고 있는 중일 때 최악의 연주가 발생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뭐가 굿도 있고 배드도 있는데 연주도 맞아요. 최악의 연주. 자, 이 글 정리하면 최악의 연주의 원인은 미숙련이다 아니다 아니고 됐습니까? 그거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한건 아니야. 미숙련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다? 집비 생각 안 해서. 집만 생각해서 최악의 연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Incompetence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지 생각만 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이제 A 글은 뭔가에도 굿이 있고 배드가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나와야 될 글이에요. 그 물음표가 굿, 배드인데 이 물음표를 찾아가줘야 되겠죠. 네. 자, B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greatest music, even if it's tragic in nature, takes us to a world higher than ours. Somehow the beauty uplifts us. Bad music, on the other hand, degrades us. 네, 그래서 가장 여기 또 요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고등학교 읽기를 만나게 되면 이 삽입구 처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삽입구 처리를 잘 하셔야 또 삽입구가 아니고 이건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네요. 삽입 절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The greatest music takes us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요. 삽입절은 나중에 해석합니다. 일단 hours까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음악이 데리고 가준다. 우리를 어디로? 세상으로 데리고 가준대요. 그렇죠? 어디 어떤 세상? 더 높은 곳으로. 세상 더 높은 곳으로. Than our world. 뭐보다? 우리들의 세상보다. 이 현실 세계보다 아주 위대한 음악이 이 현실을 뛰어넘는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삽입절 쓸데없는 말인 것 같은데 Even if it's a tragic in nature, 비록 그 위대한 음악이 선천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경우도 있긴 하지만 비극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대충 해석해도 돼. 삽입구 이렇게 삽입자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뭐일 수도 있냐면 그 음악이 어떤 뭐 선천 만들어 본성 본성 천성적으로 비극인 경우도 있지만이란 말은 뭐 슬픈 음악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픈 음악도 우리를 더 높이 올려줄 수 있다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막 너무 행복해져서 하이어한 곳으로 우리가 가는 느낌이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진한 슬픔이 느껴져서 하이어한 곳으로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삽입절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음악이 위대한 음악, 그 위대한 음악이 트래지한 경우일지라도 takes us to a world higher than ours. 그러고 나서 somehow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어찌됐든 the beauty in the music이겠죠. The beauty in the music. 음악 속의 아름다움이 uplift us. 우리를 보양시켜준다.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삽입구가 보입니다. 얘는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치?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ad music degrades us. 그래서 안 좋은 음악은 뭐 한다? 우리를 뭐좀 다운그레이드 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B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C가 내용이 뭐이냐에 따라서 B 내용 정리하면 위대한 음악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뭐 그러면 반대되는 거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나쁜 음악 우리를 다운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게 B의 내용이어서 uplift us. The beauty in the greatest music 이겠죠. The beauty in the greatest music uplifts us. On the other hand, bad music degrades us. 맞습니까? Degrade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Upgrade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C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얘를 잘 처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These doubtful characters aren't really listening to what the composer is saying. 그걸 읽는 순간 그 규례 순서로 뭐가 되어버렸다? B, A, C가 되고 있네요. 답이 나왔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B, A,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보겠습니다. Doubtful의 뜻은 의심이 생기는, 됐습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doubtful의 느낌은 포지티브해요, 네거티브해요? 네거티브하죠. 그리고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 캐릭터의 뜻은 뭐냐? people처럼 쓰인 거예요, people. 캐릭터의 뜻 중에 등장인물이란 뜻이 있죠. 등장인물이란 뜻에서 people이란 뜻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 글에서는 또 characters가 뭐 대신 왔냐면 performance 대신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선생님이 A 다음에 C가 와야 된다고 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Aren't really listening to what the composer is saying. 이 composer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이 saying까지 일단 해석하면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연주자들은 그 음악을, 그것을 정말 듣고 있는 중인 게 아니다. 그거 뭐? 그 작곡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작곡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퍼포머즈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doubtful은, 뭐 doubtful characters, doubtful performance는 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됐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A 문장에 자기 자신에게 좀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doubtful characters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they are just showing off. show off라는 수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show off 뭐 하다? 으스대다. 됐습니까? 그들은 그냥 으스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면서 나왔습니다. 면서.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 hoping that they will have a great success 뭐 하면서 희망하면서 그들이 뭐 하기를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뭐에 있어서 with the public 대중적 인기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showing off 하고 있을 뿐이야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rformer's basic task is to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그러니까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listen to the composer 해야 되겠죠 composer가 누구예요? 작곡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연주자의 기본적인 임무는 애쓰는 거다 노력하는 것이다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베이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것 중에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vital, fundamental, important 이런 것들이 베이직의 뜻이죠 베이직의 뜻 좀 이따가 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undamental The performance fundamental task is to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이니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to communicate the music 뭐 하는 것이다? 그 음악을 소통하는 것이다 Honestly to others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애들 지만 생각하는 연주자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다? 대중적 성공을 이루려고만 하는 거지 음악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연주자의 기본적인 임무는 음악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중들과 여기에 to others가 to the public이겠죠 대중들과 소통하는 communicate the music honestly 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이 유명한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감방 가야 될 수준에 저 새끼 저거 감옥에 쳐넣어야 돼 라는 느낌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moral이란 단어 관련된 단어들이랑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도덕 됐습니까? 그래서 ethical이란 단어 곧 만날 거니까 알아주세요 형용사로서 ethic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rality가 뭘 것 같아요? morality 여기 보이는데 네? 명사겠지 morality인데 reality처럼 명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기 쉬운 단어 보입니다 뭔가? 사기, 의욕 mora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ral의 반대말 보입니다 moral의 반대말은 뭐다? immoral 됐습니까? 오케이 부도덕한, 음란한, 예술적인 단어고요 moral, immoral. 도덕적인, 부도덕적인. 그 다음, 또 봐야 될 단어로는. necessarily. 뭐, isn't necessarily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전달되겠죠. 그 다음에, competence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숙련. 그러니까 능숙도 반대말은 incompetence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mpetent 보이는데 competent는 뭘까요? competent 형용사형 그대로죠 유능한 그러니까 able의 뜻이죠 able competent able 그 다음에 competency는 뭘까요? competency 왜 또 안 나오냐 컴피턴스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숙련
Competency, competence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말 capability도 만날 거니까 알아서요. capability. 그다음 ability도 같은 말입니다. ability는 알고 계신 단어죠. 이게 다 능력이란 단어들입니다. capability, ability, competency, competence. confident는 알죠?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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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만난 적이 있는 단어죠. confidence도 만난 적 있고요. 확신, 자신. 그다음에 no matter how 그리고 이제 accomplish 같은 말들 많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유의어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현시키다, 달성하다 할때 realize. realize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뜻 얘기한 적 있어.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 find out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accomplish의 뜻도 있다 했습니다. 이거 accomplish하고 realize하고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complete 됐고, achieve 알아두시고, achieve, accomplish,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반대말 fail 같은 게 있고요. 됐습니까? accomplishment, acquire는 뭐였더라? acquire, acquire, 얻다, 획득하다 했죠. attempt는 뭐였더라? attempt. 시도하다였죠. 오케이, accomplish. 그다음에 achieve. 그다음에 tragic. 비극적인이었습니다. 트래직의 반대말은 코믹이죠. 코믹. 맞습니까? 코믹 트래직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의 다양한 뜻 중에서 이거 본성이란 뜻으로 쓰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in nature 하면 근본적으로 라고 해석됩니다. 근본적으로, 천성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또는 사람이라면, 지금 음악이기 때문에 좀 다른 뜻이지만, 사람이라면 타고나서 이런 뜻이겠죠. in nature. somehow 어쨌든지 간에 라는 뜻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어쨌든. 그다음에 뭐 degrade, upgrade, uplift 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doubt를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doubt. doubt 명사 또는 동사로 쓰이고요. 의심, 의심하다라는 뜻. 의심, 의심하다, doubt. 그래서 no doubt 하면 의심할 바 없이 이런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oubtful 하면 의심스러운 이란 뜻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문자, 성격, 등장인물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뭐 쇼오프, 으스대다. 베이직 하기로 했었죠. 페이지 유의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같은 말. 펀더멘털, 베이직, 펀더멘털. 그다음에 이센셜 만난 적 있죠? 바이터 만난 적 있죠?
그다음에 principle 주된 principle 정도 뭐 전부 important와 관계 있는 단어들 뭐 necessary, essential, primary, crucial, crucial도 만나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자, 38번 문제부터는 이제 문장 삽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뭐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은 같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뭐 요령은 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써놔야 되겠죠. 자, 아주 고마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스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But when there is biodiversity, the effects of a sudden change are not so dramatic. 그래서 뭐가 생물적인 다양성이 존재할 때라고 하고 있네. 그러나 생물적 다양성이 존재할 때 뭐의 뭐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효과는 are not so dramatic.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다. 자, biodiversity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바이오다이버시티는 생물 종의 다양성이란 얘기고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나쁜 거라고 합니까?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일단 여러분은 biodiversity라는 단어를 앞으로 이 글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종 다양성인데요. 종 다양성은 우리가 프로텍트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종 다양성이 뭐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 발생했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를 충격을 완화해준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종 다양성이 있으면 the effect of a sudden change are not so dramatic. 그러니까 이건 not so dramatic한 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승민아? 좋은 일이죠. 뭘 맞추는 게 없습니까? 어?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대요. 어? 그럼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나쁜 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한글이 안 됩니다. 한글이 안 돼. 좋단 얘기인 거죠. 좋단 얘기. 어? 그럼 but 다음에 좋은 다양성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이 앞에는 반대되는 거겠지. 어,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있겠어? 종 다양성이 없어서 뭔가 큰 충격이 생기는 거겠지. 어떤 뭐한 종, 무슨 뭐 변화가 갑자기 뭐 평균 기온이 한뭐 1년 연평균 기온이 한 3도 떨어졌어. 그때 뭐 이런 얘기 다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식물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그 식물이 없으니까 그걸 먹고 다녀야 돼. 없어졌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종 다양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슴이 어떤 특정한 A라는 풀밖에 안 먹는 상황이라 치자. 그러면 A가 없어지면 사슴도 같이 다 없어지고. 근데 사슴이 먹을 수 있는 풀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온도가 좀 높아졌을 때 A랑 B가 없어졌지만 C랑 D가 남아 있으면 그게 바이오다이버시티가 넓은 상황인 거고. 충격은 드라마틱하지 않겠지. 뭔가 이런 글이 나오면 아또이 얘기 하겠구나. 됐습니까? 내가 좋은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고 글을 읽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분명히 반대되는 상황,
바이오다이버시티가 부족한 상황을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글의 종류는 뭐겠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아, 참 문장 4번 맞죠? 참. When an ecosystem is biodiverse, wildlife have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food and shelter. 오케이, 그래서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 좋은 얘기하고 있네요. 야생동물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뭐하고 뭐할 기회, 음식과 보금자리를 획득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different species react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differently. 그래서 서로 다른 종들이, 다양한 종들이 하면 되겠네요. 다양한 생물 종들이 뭐하고 뭐한다? 반응하고 반응한다. react하고 respond한다. 작용하고 반응한다. 변화들에 대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어찌 서로 다르게 됐습니까? 처한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르게 변화에 반응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들어갈 리가 없죠. 됐습니까? 들어갈 리가 없어. 당연하지 않나요? 지금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 have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food and shelter. Different species react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differently. 기본적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오다이버시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바이오다이버시티는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좋은 거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 일단 뭐 이거 have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food and shelter는 생물들에게 좋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음식을 구하고 보금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종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르게 변화에 반응하고 작용한다. 예를 들어 Even in a forest with only one type of plant in it, which is the only source of food and habitat for the entire forest food web. 예, 상상해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 상상 어떤 숲인데 뭘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식물만 있는 숲을 한번 상상해봐라. 됐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식물을 and the plant를 which로 해놨습니다.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 대명사니까 that 같은 게 있으면 아 틀렸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And the plant is the only source of food. 그리고 그 식물이 유일한 식량원이고 그리고 또 서식지다. For the entire forest food web. 어디에서 전체 숲 음식 이 웹은 거미줄을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를 먹고 하는 이런 그림 있죠. 이걸 지금 entire food web이라고 한 거죠. 전체 숲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전체 먹이 숲 숲 사슬에서 유일한 모이자 모이다 먹이자 서식지다. 됐습니까? 그런 숲을 하나 상상해 보라 했어. 자, 지금 예를 든 거는 바이오다이버스 한 거야, 바이오다이버스 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는 거야. 아는 상황이죠. 드디어 맞게 말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w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and this plant dies. 여기에 들어갈 리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X 표시 해놓으셔야죠. 당연히 안 하면 또 다시 읽게 됩니다. 처음부터. 됐습니까? 이제 뭐가 있다? 갑작스러운 건기가 찾아왔고 이 식물이 뭐 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은 뭐랑 뭐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거라? 응. 그래서 영어로 하면 푸드랑 영어로 habitat를 그렇죠. dwelling place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plant
여기 쭉 봤어. Plant eating animals completely lose. 여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또 그래서 됐습니까? 계속 좋은 상황 얘기하고 있어. 안 좋은 상황 얘기하고 있어. 안 좋은 상황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완전하게 그들의 음식원과 금식원을 잃게 되고 그리고 죽어나가게 된다. 됐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게 된다. 네. 자,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읽어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치라 했죠, 도치. 됐습니까? 도치. 자, 이걸 도치를 안 배웠으면 이 문장 이렇게 됩니다. And the animals that prey upon them die out too 였어. 그리고 댐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Plant eating animals야. 초식 동물이라 하면 되겠죠. Okay. Prey upon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를 먹고 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먹고 살다. Prey upon. Feed on 하고 같은 말입니다.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F-E-E-D on 알죠? Feed on. Prey upon. 그리고 그 댐을 plant eating animals를 prey upon 하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y가 더 so do they 하고 있습니다. 걔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초식 동물, 육식 동물 다 죽어 나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different species of plant respond to the drought differently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 뭐 그러나 뭐가 있을 때 biodiversity가 있을 때 when there is biodiversity the effect of a sudden change. 여기서 얘기한 sudden change는 뭡니까? sudden dry season을 sudden change로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the effects are not so dramatic. 효과가 그렇게까지 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다 죽어버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the effect of a sudden change are not so dramatic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난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변화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다 했는데 그 앞에 일어난 드라마틱한 일은 동물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였어. 동물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게 혹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그 문장 왔고 뭐가 여기서부터 저 문장 삽입하고 나서는 뭐가 존재할 때다? Biodiversity가 존재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ifferent species of plants,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respond to the drought. Drought가 뭐예요? 가뭄이죠. Differently, 가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됐습니까? And many animals can survive a dry season.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뭐 할 수 있게 된다? 건기에 살아남을 수 있게, survive 할 수가 있다. Many animals have a variety of food sources and don't just rely on one plant. 많은 동물들이 다양한 음식원을 가지게 있고 variety of 다양한 음식원, food sources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냥 한 식물에만 rely on 하지 않는다. rely on 뭐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한 가지 식물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Now our forest ecosystem is no longer at the death. 이제는 뭐가 있는 이제야? Okay, 영어로 biodiversity가 있는 지금은 우리의 숲 생태계가 더 이상 뭐에 처해 있지 않다? 죽음에 처해 있지 않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iodiversity는 명사형이고 biodiverse는 형용사형이겠죠. 그러니까 habitat라는 단어도 이제 이런 거 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뭐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거 마찬가지 없었습니다. 뭐 opportunity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chances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기회 됐습니까? 아, 참, 저 앞에 occur 나왔는데 occur. occur 뭐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occur랑 같은 말은 뭐예요? happening이었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biodiverse, ecosystem, 생태계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obtai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단어를 바꾸면 get이죠, get 됐습니까? 얻다, 획득하다 됐습니까? obtain 같은 말로 acquire 또 만났네요 됐습니까? require는 뭐였어요? require require 요구하다였죠 됐습니까? 그거에도 뭐 gain 같은 단어 살찌다 할 때 만나본 단어 있죠 gain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gain 얻다 획득하다 그 다음에 react 뭐하다 반응하다 또는 뭐 액트가 행동하는 건데 이 리액트니까 어떤 뭔가 푹 찔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이런 게 리액트니까 뭐 반응을 보인다 리액트 리액션 리액션이 좋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었고요 리스폰드 리스폰드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뭐에게 답하다 할 때 전치사 to를 붙입니다 respond to 의미는 answe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nswer 뭐뭐에 답하다 뭐 stimulus stimulant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다 stimulus에 respond 하다 answer a question answer의 뜻이 있단 말이면 respond 그 다음에 environment 알죠? 환경이고요 뭐 in them 돼 있으면 안 되겠죠 in the forest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 보이고요 그 다음에 habitat 서식지 entire 전체 알 거고요 만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I like chocolate. So do I.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됐습니까? 나 초콜릿 좋아해. 나도 좋아해. So do I. I don't like chocolate. 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초콜릿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런다 했더라. I don't like chocolate. 그래서 내도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런다 했더라. 개코도 모르고. Neither do I. 여자 Neither do I.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그 다음에 pray upon pray는 뭐 명사로서는 먹잇감 좀 재물 뭐 이런 뜻도 있고 희생자 피해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ay라는 단어 있는데 이거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다 됐습니까? pray 먹잇감 사냥감 그 다음에 species 종이란 뜻이고 많이 만날 거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rought가 뭐였더라 drought 가뭄이죠 survive 생존하다 살아남다 얘 타동사라는 거 보이죠 그렇죠 어디에서 살아남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 됐습니까 survive in a dry season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비짓 같은 녀석이다 그 다음에 variety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일단 variety of의 뜻은 뭐고 다양한 이란 뜻이라 했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various different many animals have different food various food sources
And they don't just rely on. Rely on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같은 말은 depend on. Rely on, depend on. 의지하다, 의존하다. 그 다음에 뭐 노런 거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죠. Now our forest ecosystem is 노런 거에 또 death. 더 이상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문장 삽입 문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약해서 최대한 모르겠으면 뭐 나처럼 물음표라도 쓰든지 최대한 네가 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요약을 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 싸움에 시간 싸움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맥스로 잡아봤자 2분이 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our ancestors created myths and told legendary stories about the night sky. 네, 그래서 뭐 언제 이후로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문명의 여명기 이후로, 문명의 새벽이니까 문명의 여명기,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도 뭐 4대 문명 뭐 이런 얘기 알죠? 그렇죠? 4대, 세계 4대 문명은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어. 이집트, 황하, 그리고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문명의 태동기부터 우리들의 누구들이? Ancestors, 조상님들이 만들었대요. 그렇죠? 뭐를 만들었대? 신화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and they told, 그리고 그들이, 그렇죠? Legendary stories, 전설적인 이야기들, 뭐에 대한? 밤하늘에 대한 전설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됐습니까? 밤하늘과 관련된 많은 신화가 있다, 많은 얘기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레전더리 스토리 전부 다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야기죠.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하면서 여러가지 신화나 미스나 레전더리 스토리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문장, We are connected to the night sky in many ways. 시작부터 관련 있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가지 면에서 밤하늘과 관련이 있다. 밤하늘과 우리가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했으니까 어떤 면인지 뭐 for example 이런 거 와주면 참 고맙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직 for example 안 나오고요. It has always inspired people to wonder and to imagine. 이것은 당연히 뭐 the night sky 대신 왔죠. 그러니까 밤하늘은 늘 영감을 불러일으켜 왔다. Inspired 해왔다. 누가 뭐하고 뭐하도록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상상하도록. 그래서 여기 구조는 5-3의 A로서 Inspire A to do. A가 뭐하도록 영감을 주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다음에 두 번, 여긴 들어갈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나이트 스카이 이제 나아 아니구나. 나이트 스카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그래. 왜냐하면 여기에 넣으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운명의 태초부터 했다라는 말 다음에 니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님들 아 옛날 여기에 뭐가 눈에 띄냐면 운명의 여명기라는 말이고요. 운명이 처음 시작할 때 The dawn of civilization 이란 말이 보여. 그럼 이런 말 했으면 뭐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도대체 왜 문명의 태동기 때 그 밤하늘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그랬는지
또는 문명의 태동이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란 얘기잖아. 그럼 왜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을까? 라든지 아니면 또는 예를 드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1번 뒤에 1번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뭔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고 상상하도록 자극했다. 인스파에 영감을 줬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눈에 띄는 단어예요. Those narratives 됐습니까? Those narratives. Elements of those narratives became embedd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many generations. 그래서 저러한 서사라 그러죠. 서사. 그러니까 저러한 서사 이야기 저러한 서사의 요소들은 됐습니까? 저러한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있는 수준으로 바꾸면 those stories 됐습니까? Elements에서 저러한 이야기 속의 요소들이 뭐가 됐다? Became embedded 포함되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 내재되어졌다. 어디 속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 속에 뭐의? Oh,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의 오케이.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이고 문화적 정체성 여러 세대의 사회적 문화성 정체성이 뭘까? 사회적 문화성 적 정체성 여러 세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이 뭐지? 여러 세대의 사회적 문화성 정체성이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 세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이 뭘 얘기해? 나는 뭐다? 뭐 이런 얘기. 나는 X세대야. 뭐, 나 Y세대인데? 나는 우리는 MZ세대다. 뭐 이런 거 뭐 나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 못 들어봤어요? 표정이 안 들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MZ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면 왜 나는 MZ 세대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MZ 세대만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 그렇죠? 나이가 뭐 뭐야 뭐 21살인데 맨날 뭐. 그 사회적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뭐 카톡으로 뭐 카톡으로 얘한테 크크크크크 이렇게 보냈더니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다 치자. 어? 내가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크크크크 보냈더니 기억을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뭐 이런 반응한다 치자. 예를 들어서 어? 소통도 안 되고 그쵸? 그 MZ세대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니들 뭐 부모님은 모르는데 니들만 아는 무슨 뭐 비읍 티귿 이렇게 해서 보냈다. 어? 어? 뭐 한 다음에 비읍 티귿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어? 부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아닙니까? 우리 딸내미 이렇게 보내갖고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한참 고민했는데 아 이거 부탁이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러한 요소들, 이러한 이야기 속의 요소들이 뭐가 내재됐는데 어디 속에? 사회적 문화성, 여러 세대 속의 사회적 문화성 정체성 속에 내재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밤하늘과 관련된 어떤 뭐 적어도 오르페우스 자리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오르페우스라 그러면 그 사람 뭐 그리스나 뭐 이쪽 사람이겠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 비슷한 별자리를 보고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같이 모여 앉아갖고 저 자리가 오르페우스 자리지? 그러면 뭐가 그 같은 어떤 뭔가가 공통점을 가진 세대 제네레이션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글을 읽고 있다. 해석이 됐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나올 거야.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내가 하라는 건 those narratives였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이야기, 서사의 요소들이 자, 그 다음에 on a practical level 어디에서는 실용적인 수준에선 됐습니까? 실용적 수준이 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는 됐습니까? on a practical level에서는 이게 뭐 실용적 수준에서라는 얘기 됐으니까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 그냥 마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생활에도 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얘기하려나 보다. 됐습니까? The nice guy helped past generations to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calendars. 실용적인 레벨이 많네. 맞죠? Essential to developing societies as aids to farming and seasonal gathering. Okay. 실용적인 수준에서는 뭐 밤하늘이 지난 세대들이 뭐 하도록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뭐를 추적하도록 시간을 추적하도록 도움을 줬고 그리고 또뭐 하는 데 도움을 줬다? 달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됐습니까? 실용적, 실생활에서 인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면, on a practical level로는, The nice guy helped past generations. 뭐, help a to도 나오고 있고, keep track of. 뭐뭐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create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 얘 보세요.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밤하늘이 지나간 세대들이 뭐하고 뭐하는 게 도움 줬다? 시간을 계속해서 keep track 하고 그리고 달력을 만드는 데 도움 줬다. 그리고 이제 달력을 만드는 데 도움 줬다는 걸좀더 이게 뭔데 좀더 설명하려고 Very important to developing 뭐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달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로서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as aid로서 누구에게 농사와 그리고 어떤 뭐 계절적인 뭐 모임 됐습니까? 뭐 계절 뭐 이때 되면 모여야 돼, 이때 되면 뭘 해야 돼 이런 것들 뭐 모이는 이유가 인간이 모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협동을 하려고 모이는 거죠. 여기에 시즌얼 게더링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즌얼 게더링 하면 떠오르는 건뭐 설이나 추석 이런 거겠지만 좀더 과거로 흘러가서 추수할 때가 됐어. 추수할 때가 됐으면 다들 모여갖고 뭐 해야 될 거야? 같이 협동을 해야 될 거야. 협동. 알겠습니까? 누가 계속해서 저 태양이 뜨는 위치가 저쪽에 뭐 어떤 바위 커다란 산이 있고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맨날 그 태가 뜨는 위치 또는 해가 지는 위치를 맨날 쳐다봤더니 저기에 뭐 1번 바위랑 2번 바위 사이에서 해가 딱질때 되면은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더라. 이제 모일 때가 됐네. 이제 고향에 한번 내려가서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별자리가 이렇게 보였을 때 어느 하늘에 어느 쪽 하늘에 별자리가 몇 시쯤 뜨고 질 때쯤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도와줘야 될 때가 됐구나 할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랙티컬 레벨 맞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졸립니까? 졸리겠죠.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해야죠. 됐습니까? 열심히 뭐그 보니까 뭐 뭐야 논술도 열심히 하시고 했잖아. 이런 거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for many centuries 여러 이제 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세기의 동안 it also provided a useful navigation tool vital for commerce and for exploring new worlds. 계속해서 나이트 스카이죠. 됐습니까? It's night sky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세기, 수세기 동안 밤하늘은 또한 뭐를 줬다?
유용한 그 항해 도구죠. 유용한 항해 도구가 되어줬다. 그리고 이제 항해 도구 설명하려고 여기도 대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vital 또 나오고 있죠. fundamental, important. 뭐를 위해? 상업을 위해. 그것도 새로운 세상을 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용한 내비게이션 툴이 되어줬다. 나이트 스카이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프랙티컬한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참, 아 미안해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풀다고 이랬다니까. 자, 그래서 요약이 필요해요. 요약 잠깐 해보면. 자, 일단 여기 주목할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면, 이걸 여러분 수준에서 요약하려고 그러면, 깊이 박혀있다, 내재되다, embed 하면 내재시키다는 뜻인데, became embedded 돼서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문화성, 여러 세대의, 많은 세대의, 사회적 문화성 정체성 속에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요소, 이야기의 요소들. 사회 그래서 이 부분, 엘리먼트부터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각 사회 또는 문화별로 밤하늘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깊숙이 박혀있다, 내재되어 있다, 뿌리를 내렸다, 루티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라 가지고 좀 해석이 어렵다면 여기는 좀 쉬워요. 실용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달력, 그러니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지어내거나 상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일단 달력이란 말, 달력, 밤하늘 이 달력 도움이 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밤하늘이 뭐 여러 가지 농사랑 그 다음에 어떤 계절적인 모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사회를 발전하는데 필수 에센셜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밤하늘이 노예 필수적인 상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탐사 같은 데 필요한 뭐가 되어졌다? 항해 도구가 되어졌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4번 뒷부분의 요약이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Even in modern times라는 얘기를 하네요. 요즘도 밤하늘이 뭔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 시작될 거란 냄새가 나죠. Even in modern times. 심지어 최근, 그러니까 현대에도 many people in remote areas of the planet. 뭐 쓸데없이 어렵게 해놨네. Observe the night sky for such practical purposes. 그래서 여기에 of the planet을 해석하면 그 행성의라고 돼 있는데 이 지구의란 뜻이 지구의 지구에 사는 이 뜻이야. 지구에 사는 지구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까? 다양한 위치에 있는 지구 뭐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칠레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관찰한다. 됐습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를 이렇게 표현한 건 many people in remote areas, remote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관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을 왜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for practical purposes로서 밤하늘을 현대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observe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요약하면 현대에도 밤하늘 관찰이
어떻게 유용하다? 실용적으로 유용하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실용성이 있다. 아, 그냥 제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몽상가네. 꿈만 꾸는 사람이네. 아, 아니고, 그 이상의 실질적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여기다가 뭐 for example 같은 거 해서 글을 좀더 하면 좋겠지만, 그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글 순서 문제에서는 이 정도 해도 충분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약했던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밤하늘과 다양한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밤하늘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상상하는데 영감을 줬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러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 여기에 내가 아까 전에 도즈 내러티브즈가 잡아온 게 뭡니까? 이거 아까 전에 어떤 문제 푸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 도즈 내러티브즈가 뭡니까? 얘를 잡아왔단 말이야, 지금. 미스랑 레전더리 스토리즈를 또안 썼어, 지금. 그러니까 미스랑 레전더리 스토리즈를 뎀으로 처리했었는데, 엘레먼츠 오브 뎀 해도 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또 쉬워졌을 수도 있을 텐데. 뎀 쓰는 대신에 이거를 도즈 내러티브즈라고 해야 할까 말이야. 저러한 이야기들, 이야기 속에 미스 신화 포함됩니까? 전설적인 이야기 포함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면, 엘레먼츠 부분을 해석하면, 신화와 전설적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내재되었다. became embedded 되어졌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못 들어가요, 선생님? 첫 번째 이유는 얘기해줬고요. 이것 때문이고. 그다음부터는 뭐 얘기합니까? 밤하늘을 관찰하는 게 옛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3번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 이렇게 해갖고 뭐할수 있게 됐다? 달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됐습니까? 우리나라 첨성대 이런 것들 가지고 달력 만들어서 언제 춘분이고 추분이고 동지고 화진지 알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뒤에, 그러니까 실용성을 쭉 그대로 이어서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도 그 다음에 항해 상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뭐 인도에 있던 사람이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밤하늘 보고서 저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내비게이트 할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현재도 밤하늘을 관찰하는 게 실용적인 수준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 했으니까 쭉쭉쭉쭉쭉 그냥 끼어들 자리가 없어. 이거는 옛날에 도움이 됐던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후에, 이때는 이제 농경사회겠죠. 농경사회. 신석기 이후에 농경사회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이후에 실크로드 같은 거, 또는 뭐그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 부분은 뭐다? 현재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끼어들 틈이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일단 뭐가 보이냐면요, 얘를 문법 문제로 바꾸면 여기에다 무슨 장난질 치겠다. 이거를 to develop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할 가능성이 있죠. 이 전치사의 to야 지금. 여기 전치사의 to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발전하는 것에게 필수적인, 됐습니까? 전치사의 to가 보인다. 여기 develop, essential to develop 해놓으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둘레둘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틀렸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죠? aid to farming and, 뭐, aid to farming만 해도 되겠죠? 농사 짓는 것에 도움. 뭐뭐에게 도움. 이거 계속해서 전체 2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보이죠? 전체 2 하나 더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단가? 이런 것들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보겠습니다. inspire, 뭐하다? 영감을 주다. 됐습니까? encourage랑 비슷하다라고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3의 A, want A to do, inspir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고무시키다, encourage 시키다, influence 하다. 그 다음에, inspire 말고 aspire가 있는데, aspire는 desire의 뜻입니다. desire.
열망하다. 둘다 파이어는 파이어인데 인스파이어는 영감을 주는 거고요. 아스파이어는 나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입니다. 아스파이어.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릴 때 나는 레고를 너무너무 에스파이어 했었어. 그래서 레고를 갖고 놀다 보니까 레고 갖고 노는 것이 나를 인스파이어 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원더가 있고요. 이거 궁금해하다는 거 알 텐데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하면 A로 바꾸면 이건 돌아다니는 거였죠. 그러니까 wonder하고 wander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wanderer 하면 방랑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element가 뭐였더라? 원소. 요소, 원소. 물리학에서는 요 원소고요. 그다음에 요소란 뜻도 있고요. 엘리먼트. 그다음에 내러티브.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보고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서사라고 얘기합니다. 서사. 같은 말 스토리 그리고 뭐 내레이션 들어봤을 거고요. 내러티브를 쭉 직접 말로 해주는 걸 내레이션이라 하죠. 그 다음에 임베드 뭐하다? 내재시키다. 지금 수동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재되어 있다. 단단히 끼워 넣다. 보통 뭐 임베디드로 참 많이 표현됩니다. 뭐 내재되어 있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체성은 여긴 어디 난 누구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practical. 그 다음에 keep track of 뭔가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observe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observe. keep track of.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행위를 keep track of. 그 다음에 essential, vital, fundamental 쭉 봤었고요. 그 다음에 season의 형용사형 seasonal, season 계절, seasonal, gathering, 모임. 그 다음에 뭐 navigation, 항해, vital 또 만났고요. commerce, commerce 뭐예요? commerce 상업, 상업. 그러니까 e-commerce 하면 전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e-commerce라고 그러고 emerging market이죠. commercial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commercial.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일단 중요한 거 세 가지 만났어. industrial, agricultural, 그 다음에 commercial. 그러니까 산업, 상업, 농업 이런 단어들 agricultural, industrial, commercial. 고등학교 영어가 재밌어. 그다음에 remote, distant하고 같은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isolated 참 만나본 적 있죠? 그다음에 distant, isolated, distant 같이 알아두세요. 본문에서는 뭐 distant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far away. 네, 이거. 자, 전에 한번 내가 observe 여러분들 이 단어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조심해야 될 단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가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법과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주의사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찰하다 할때 명사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observation이라고 했어. observation. observation. 관찰하다 일 때의 명사형은 이겁니다. 근데 준수하다 일 때의 명사형은 observance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 자리에 observation이 맞냐, observance가 맞냐? 해석상 관찰이란 뜻이 필요한 데는 observation일 거고, 그 다음에 규칙에 준수란 뜻이 필요할 때는 observance가 와야 되겠죠. Observance of the law. 법의 준수. 됐습니까? 아, purpose가 뭐예요, purpose? 의도. 목적.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죠. 아, 참 미안합니다. 동사할 때는 형태가 이겁니다. propose. 제안하다. 그러니까 purpose, propose. purpose는 의도 목적이고 propose는 제안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on purpose 이것도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주세요. 일부러, 고의로, intentionally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on purpose. 됐습니까? I didn't mean to do. 이 뜻이 I didn't have any purpose. 뭐 이렇듯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라는 얘기할 때 I didn't mean to do. I didn't have any purpos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단어들 다 살펴보았네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뭐? 40번부터. 자, 요약이 나왔네요. 요약이 나왔으면 이제, 아유, 이제 한숨 돌리자. 이제 좀 쉽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재는 준비되었나요? 교재? 아, 그럼 프린트 뭐 챙겨왔나요? 예.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